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에 들려 사이에 있는 깔끔한 지상층 투룸입니다. 가격은 현재 4,000에 70으로 나왔고요. 4,000에 70에 관리비 3만원에 관리비가 여기는 쌉니다. 관리비 3만원에 인터넷이랑 유선 포함입니다. 보통 투룸은 한 7만원, 8만원 받는데 여기는 관리비 3만원만 받으신다 합니다. 4,000에 70. 신주급으로 깔끔하고요. 화장실도 작지 않고, 그리고 옵션이 풀옵션입니다. 여기 작은 방에 벽걸이 에어컨 있고 큰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있어요. 그리고 옷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 책상도 하나 있고, 그리고 여기 가스레인지랑 세탁기, 냉장고만 없습니다. 냉장고만 빼고 풀옵션입니다. 여기는 주방 공간이 작아서 거실에 뭐 TV 소파 놓을 수 있는 투룸은 아니고요. 안방이 큽니다. 여기 보시면 저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 보이시죠? 네. 안방이 큽니다.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70 나오고요. 3m 70에 이렇게는 3m 80입니다. 3m 70에 3m 80. 아마 TV까지 옵션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. TV 두고 간 게 아니라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방 두 개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서 방을 따로따로 쓰시는 분 말고 한 방에서 같이 주무실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. 요 벽에서 여기까지는 3m 10이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m 90이 나와요. 2m 조금 안 돼서 이렇게 해도 침대가 매트리스는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. 매트리스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, 그래서 두 방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각 따로따로, 아니면 뭐 한 방이 좀 작아도 괜찮으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큰 방에서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좋지 않을까. 현재는 주차 자리는 없고 보증금이랑 월세는 조율이 가능할지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신발장도 크게 있고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